너무 듣기 싫은 연주가 뭐냐면 끄점 딱 이런 너무 경박하지 않나요? 패드 끄점 특히 좀 차분하게 마치는 느낌.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조용하게 안 해도 다만 치고 위에서 딱 하고 제발 떨어지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뭉개지 말고 한 음씩 알갱이 같이 따가다가 이러죠. 따가다가. 근데 여기 이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게 몰릴까봐 이렇게 몰리는 경우 많아요. 이러면은 이거 감점 되게 커요. 콩쿨에서 뭐 급하다, 뭐 어쩌다, 성급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여기가 좀 그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약간 아이들한테 똑딱 이게 좋아요. 똑딱 이게 아니라 똑딱. 네, 그다음 제가 프레이즈 끄듬 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거 끄듬이에요. 끝, 완전히 끝, 한 악절의 끝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이제 생각없이 치는 거죠. 생각없이 친다는 가끔 콩쿨이나 뭐 평가회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평이라고 보면 돼요. 평가서에 생각없이 친다 그러면 아, 지금 본인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평가표에서 아, 생각없이 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크게 반성해야 돼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 없이 치는 거예요. 던지고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악절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완전히 한 음악에. 이렇게 끝나야죠. 제대로 차분하게 맞춰야지. 그냥 어디서 휙 던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데뷔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중저음 역대가 많았어요. 중저음 역대죠. 여기는 근데 일단 너무 달라요. 음색이 일단. 왜냐하면 여기는 중저음역대, 여기서부터는 고음역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제발 이런 거 너무 여기에 크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거 의미 부여하는 거 좋으신데 이거 이상하게 의미 부여하더라고요. 얘는 포르테니까 세게, 얘는 피아노니까 작게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를 볼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진짜. 그래도 레스너는 그래도 나아요. 레스너한테 레슨을 받는 경우. 근데 혼자 이렇게 레슨 없이 독학하는 경우는 이런 거좀 심각한 경우를 종종. 이거를 작게로 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제 오른손이 고음역대. 게다가 이 네, 고음역대. 고음역대는 울림 자체가 얇아요. 그 현도 얇고 다 얇고 톤도 얇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음색이 얇은데 이걸 작게 치면 이렇게 치고 무대에서 이렇게 치고 앉았으면 뭐죠?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앞에 악절이랑 성격이 다르단 거예요. 이 앞에 첫 번째 악절은 좀 맹렬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에요. 이 성격이 다른 거지. 약간 이거는 약간 미싱으로 치는 것 같이. 재봉틀. 바늘로 치는 것 같이. 섬세함이죠. 얘는 맹렬하고 강렬하다면 두 번째 악절은 섬세하고 가늘어요. 그 섬세한 느낌. 하지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피아노라고 써 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소리 작게 치면 큰일 나요. 고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은 의도적으로 손끝을 완전히 단단하고 손끝 매섭게 해야 들릴까 말까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왼손이죠. 딱 봐도 왼손은 세 개죠. 음이 세개 묶인 밀집 포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네요. 한 마디에. 그러니까 왼손은, 그리고 왼손은 중음역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워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왼손 50, 오른손 50으로 그냥 생각 없이 치면 어때요, 지금? 예. 이렇게 치는데 엄마 잘 친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아이가 이렇게 치면은 내 귀가 완전 스트레스를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레슨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이건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빈손이. 사실은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한요 정도? 지금 제 연습 안 와서 되게 못 치는 건데, 그래요. 왼손은 완전 작게, 오른손 또렷해, 완전 선명하게. 요 정도 차이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왼손은 거의 10%, 오른손 90%. 여기 좀 극단적이죠? 극단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왼손은 음표 개수가 많고 중음역대. 오른손은 완전 단선율. 심지어 화음도 없어요. 차라리 화음이라도 있으면 나은데, 심지어 화음도 없고, 다 단선율이에요, 오른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고 인식을 해야지, 악보 깨끗하니 쉽네 하고 치다가는 완전 망해요. 그래서 오른손은 진짜 매서운 터치로 완전, 그래도 스타카토니까 느낌은 가볍게. 되게 선명하게 치도록 해야 되고, 왼손은 진짜 조용하게 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왼손 10%, 오른손 90%로 무게가 이렇게 나뉘어요. 밸런스가. 그 정도 돼야 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잘못 생각해요. 이거에, 이 함정에 빠져서, 오른손을 작게 치는 심각한 오류를 저질리는 경우 종종 있는데,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동기. 여기 첫 번째 동기. 그리고 왼손이요. 되게, 이거 두 마디만 갖고도 책한 권이에요. 이거 말하면. 왼손은 단음이랑 겹음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흔히 어떻게 치냐면, 단음은 그냥 붙이고, 이 겹음에만 무게가 들어가요. 치는 사람은 참 편해요. 근데 듣기가 싫죠. 원래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베이스가 솔라시도 이러면서 한 음씩 올라가죠. 근데 그 흐름을 들어야 돼요, 원래는. 솔라. 그러니까 이거 세게 치라는 게 아니라 요 흐름을 듣는 거예요. 솔라시도.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얘를 무게를 줘요. 그게 더 치기 쉬우니까. 이렇게 치면 미스터치도 안 나요. 미스터치가 왜나 이렇게 치는? 되게 쉽죠. 듣는 사람이 괴로울 뿐이에요. 미스터치도 안나 이렇게 치면. 근데 요거를 단음이랑 요거랑 똑같이 가볍게 치면서 단음이 한 음씩 올라가는 진행을 듣게 되면 훨씬 어려우니까 미스터치도 더잘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건 쉽게 치면 쉬워요. 얘 무게를 빵빵 주고 오른손 손에 다 묻히고 이렇게 치면 진짜 쉽죠. 이걸 완전히 반대로 오른손을 튀고 왼손 밀집 화음을 가볍게. 그렇게 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